그래서 왕자는 이 여인의 머리카락을 딱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탑을 향해 올라갔다. 오로지 그댈 만나겠다는 희망으로, 이 내 사랑을 전하고야 말겠다는 뜨거운 열정으로. 혹시 이미 아는 얘기냐? 아니요. 실은 별로 와닿지가 않아서요. 이 아무리 소설이라지만 이 설정 자체가 좀 너무 허무맹랑하지 않습니까? 사람이 평생 머리를 길러도 자기 키를 넘기기가 힘듭니다. 그런데 어떻게 이 높은 탑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내려올 만큼 머리를 길렀단 말입니까? 무슨 500살 먹은 신선입니까? 이런 건 그냥 아름다운 얘기로 좀 받아들이면. 아름답기는커녕 잔인합니다. 머리 빗질하다가 머리카락이 살짝 걸리기만 해도 머리가죽이 막 뜯어질 것처럼 아픈데, 근데 거기에 장성한 사내가 매달린다고요? 아마 그 왕자가 탑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그 여인은 막 고통에 막 실신해 있거나 아니면은 그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죽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뭐 그 뒤에는 어찌 되었는데요? 됐어. 너한테 낭만을 기대한 내가 바보였지. 왜요?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. 저는 그냥 입꼬 다물고 듣기만 하겠습니다. 봐마. 그래서 어찌 되었습니까?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.